매일 꿈을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. 네. 이런 고민은 또 처음입니다, 선생님. 꿈은 좀 중요하게 봐요. 그러니까 무슨 해몽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갈등을 밖으로 탁 나오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정신 분석을 받을 때, 그걸 받으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어떤 갈등, 또 내가 다루기 어려워서 저 밑에 매달아 놓았던 나의 내면을 좀 보는 데 도움이 돼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실언을 한다고 그러죠. 말실수. 툭 튀어나가는 말들 중에는 나의 어떤 저 깊은 나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갈등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무의식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등이 그걸 통해 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해요. 그래서 꿈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우리 지현 씨 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? 저는 주로 이제 화장실 꿈은 자주 꾸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평소에 뭐 벌레들이나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좀 자주 나와요. 근데 한 마리씩은 안 나와요, 꼭. 여기 다 뭐가 나오던 때로 나와요. 때로. 네. 혹시 오 박사님이 꿈에 나온 적도 있습니까? 저 있어요. 네. 그래요? 맞아요. 아니 저 오 박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. 이제 오 박사님 집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. 근데 저한테 골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근데 막 싱크대에 공을 놓고 저보고 공을 쳐보라 그러고 싱크대에서요? 네.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이렇게 뭐 나무 판자 같은데 그런 어려운 데서 저보고 이제 어프로치 샷을 이런 데서 해봐야 된다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 골프 레슨을 해주셨어요. 못 치세요? 제가 못 치죠. 네, 근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좀 성급하고요. 근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한번 우리가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? 때로 몰려오는 동물들과 곤충들. 그럼 이번엔 지훈 씨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? 선생님,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. 정말 저는 그냥 그런 꿈들을 꿀 때마다 멍멍이 꿈이다 그냥. 꿈을 꿀 때 그 꿈 안에서 벌레들이 때로 확 몰려오고 원숭이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할 때 꿈에서 지연 씨는 어떠세요? 그게 때로는 달라요. 어떤 동물들은 내가 얘네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겨서 어떡하지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데려가야 되고 쟤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싫어하는 벌레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제 쫓아도 계속 이렇게 바글바글 득실득실 꼬이고 그게 달라요 선생님. 근데 꿈이라는 건 힌트가 있습니다.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면 심볼라이제이션,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컨덴세이션, 압축도 있고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. 꿈은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.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, 다른 걸로 싹 바뀌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요. 그럼 이게 허용이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꿈에서는 어떠냐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호랑이가 담을 넘어오는 꿈을 꾼다든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상사다. 근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.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호랑이로 바뀌고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싹 다른 걸로 바뀌어서 담을 넘어오는 이런 꿈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신기하다.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원숭이나 벌레는 그냥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이 모습 그대로 꿈에 나타나면 내가 어떨 때는 예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보살피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싫기도 했다가 밖으로 내보내기도 싶고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. 어려우니까 이게 다루기 쉬운 벌레나 원숭이로 싹 대상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죠.